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29장 16절 말씀으로 달콤한 그리움에 반해 자신을 잊어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달콤함으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셨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형학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예수님처럼 이 달콤함에 취하는 기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짝 라헬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달콤한 그리움에 반해서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고난도 잊었습니다. 상처도 잊었습니다. 고생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들리면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근심에 얽매였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폭포수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영적인 재민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로 그 눈물값을 쳐주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7년 동안 야곱은 달콤한 그리움에 빠져서 소일처럼 지나가는데, 들판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명에 빠져서 달콤한 그리움에 반해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귀찮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콤한 그리움에 반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 과거도 청산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두 지파를 만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부터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은 뭐라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늦게 결혼하는 대신에 이렇게 부인을 또 많이 주십니다. 그러는데도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생각해보면 참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20명이었습니다. 이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평생 71세에 죽었는데 평생 눈물 흘리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죄를 녹여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으면 죄가 보여지고 은혜가 없으면 죄가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확 들어옵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 우레라반 시트바노트 쉼. 그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쉼 이름이에요. 이름은 하켈도라. 그 언니의 이름은 레아. 레아고 그 동생의 이름은 아우토. 그 다음에 하케탄나 라헬. 그죠? 자, 오늘 보면 라반은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라반. 라반은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이 라반이라는 어근은 하얗다, 깨끗하게 하다, 휘어지다, 하얀 벽돌을 찍어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말하자면 벽돌입니다.
하얀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잘 쌓여져 나갔을 때 영혼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 하얗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되죠? 용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을 왜 만나게 했냐면 야곱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라반은 뭡니까? 고난을 없애는 용광로입니다. 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아직 덜 깨끗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다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딸이 있었다. 슈테바노트 두 딸. 형용사, 수사, 기수, 여성, 연계형입니다. 원령은 세나임인데 샤나라는 할머니 어근에 들이는데 반복하다, 변화되다, 옮기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놨습니다. 다르다, 바꾸다, 변하다. 이런 어머니 어근에 들이대서 거듭 이런 말에서 이래돼서 둘로 갑니다. 마노트 이건 딸이에요. 쉐테는 둘이고 바노트는 딸입니다. 딸이란 말은 명사 여성 복수에서 이래되는데 바르인데 바나에서 이래서 세우다 건축하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은 세우다 건축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다 징계를 해서 죽인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용서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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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두 딸을 이렇게 키웠는데 사실 라반은 부두엘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면 라반도 왕이죠.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거죠. 쉼 이름은 유명하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게 뭐냐?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에? 그러면 그 이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게 된다는 것이죠. 학계 놀라 이제 언니는 그죠? 레아고 레아 그죠? 고유명사입니다. 심센들소 그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에? 심센들소 외셈 그 아우의 이름은 에. 아께 단나 라엘 그 아우의 이름은 라엘 라엘이란 말을 암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암양.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니는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알력이 안 좋다고 그랬죠. 눈이 안 좋다고 시력이 안 좋다. 옛날 성경은 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주석가들에 하면 눈이 안 좋다고 번역하시는 분이 있고 얼굴이 조금 덜 아름답다는 거죠. 덜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쓰셨습니다. 생김새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멋있어집니다. 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17절에 가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라엘입니다. 라엘은 얼굴도 예쁘면서 양치기도 잘했던 거예요. 그 드센 머스마들에 끼어서 무거운 돌도 같이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잘 이렇게 사명 감당을 했겠습니까? 얼굴도 예쁘지, 친절도 하지, 일도 잘하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어도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네 레아 라고트. 레아의 눈은 약하고 직역은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네 란 말은 시력이 레아 레아의 라고트 약하고 이제 시력합니다.
직역은 레아의 눈은, 그죠? 눈이 그러니까 예쁘게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 조그맣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동그랗고 쌍꺼풀도 치고 이렇게 되면 눈만 예뻐도 어떻게 되죠? 다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접속사 왜 명사 여성 쌍수 연계형. 왜 쌍수일까요? 눈이니까. 그죠? 눈이니까. 시부리어는 복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예, 쌍수. 단수, 쌍수, 복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연계형이니까 두 눈 둘 다가 다 한쪽은 예쁘고 한쪽은 안 예쁘고 이것이 아니고 둘 다 그렇다는 거죠. 원형은 아인입니다. 여러 감정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리고 얼굴 표정이 항상 평안한 모습이 있으면 예쁜 거죠. 에?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니까 인간의 내적 생각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눈은 인간의 내적 생각을 보다. 이렇게 보고 나면 그 사람 마음을 다 읽게 만들어주는 것이 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으로 감지하다. 이것이 눈입니다. 그것이 레아 라코트. 들쏘라고 이름 지은 레아는 그것이 약했다. 에? 라코트 약하다. 이 말은 형용사 여성 복수입니다. 형용사 여성 복수니까 많이 약한 거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죠. 에? 약하다는 것이. 원형은 라크입니다. 라카크에서 이르되는데 미끄럽다, 겁내다, 두렵다, 두렵게 하다. 이런 어머니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 그래서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것이 눈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러죠. 눈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기가 안 나와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다가 힘을 주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네. 용기를 잃는 거예요. 용기의 관련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만들게 하는 건 은혜입니다. 에? 은혜 없이 믿음이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다. 장세기 29장 17절 약하다. 사메라 3장 39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잘 생기지 않으신 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눈을 보니까 용기도 없더라 이런 거죠. 에? 왜 라엘 하에타. 라엘은 에파트토 알. 그죠? 직역 라엘은 아름답고 그런 거죠. 라엘은 아름답고. 라엘이란 말은 금방 말씀드렸죠? 암양이라고요. 암양. 하예타. 무엇이 되었다. 그죠? 그런 뜻이고, 에파토. 이건 곱고. 그죠? 하예타 에파트. 곱고. 곱고합니다. 야페에서 이래가지고, 야페.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곱다.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인데, 원형은 야페, 어머니역은 야타. 빛나다, 밝다, 아름답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아름답고 예쁘게 잘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딸 중에 막내딸은 아름답고 곱고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사전적에 나온 빛나고 밝고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빛나요? 눈이 이제. 네, 눈이. 눈이 막 빛나니까 더 예쁜 거죠. 우아하다, 두드러지다, 빼어나다. 이제 우아한 거예요. 우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위를 갖췄다 이 말이죠. 화장을 내도 막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화장을 냈는데 아름다운데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품위가 있는 걸 우아하다고 그래요. 네? 네. PL형으로는 아름답게 만들다, 장식하다. PL형은 뭐라고 했죠? 강압 능동형. 그렇죠? 강압 능동형. 그러니까 신적 강압 능동형이겠죠. 에? 에. 왜냐하면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어요. 생긴 것을 조금 간부러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푸알령으로는 매우 아름답다. 푸알령은 뭐라고 그랬죠? 강압수동영. 강압수동영. 이거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트파일령은 치장하고 꿈이다. 재기 반복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몸도 아름다워집니다. 에?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얼굴에도 고민 쓰고 다니잖아요. 에? 이제는 고민이 다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전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시간에 방황을 너무 많이 해요. 왜 방황을 너무 많이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그럼 언제 믿어집니까? 은혜를 받아야 믿어집니다. 왜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했을 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에? 아름답다, 아리답다로 번역됐고 곱다, 신체의 고운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마르의 보기에, 에? 보기에. 직역은 웨파트 마르의, 이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그쪽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벌이 꿀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없으면 벌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년기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에? 기도는 엄청나게 했는데 안 갖고요. 그럼 임자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부인 보고 그러잖아요. 임자 그러잖아요. 말을 해. 이제 보기에 사랑스러웠다. 그죠? 원령은 명사 남성 단수인데 원령은 마르에입니다. 라아란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이것이 보는 거예요. 자, 야곱이 77세가 돼가지고서 이제 라헬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느낀 거예요 이제. 에? 그런데 꼭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써요? 내 애삼촌 댁에서 신부감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왜요? 사회생활을 해봤어야지 야곱이. 저는 야곱도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의 집안에는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솔들이. 그러면 거기서 예쁜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잘 인내하고 참고 간 거지요. 아버지 재산만 탐냈지 그런 건 탐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얼굴, 사무엘하 14장 21절, 형상, 욥기서 4장 16절, 아름답다, 창세기 41장 28절, 부사로 명백히, 창세기 41장 28절.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뭐냐면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는 게 뭐예요 이제?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게 뭐예요? 명백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럼 명백히 보려면 느끼고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합니다. 자, 18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마음이 쏙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약점을 잡았어요. 라반이 이제. 에? 라헬을 주면 오래 일을 부려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대 근동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고 이렇게 속담을 대입을 하면서 14년을 끌어가지요. 8절에 보니까 와이에합 더 사랑함으로 와이에합 야곱이 사랑하고 있었다. 직역은. 의역은 야곱이 더 사랑함으로 누구보다도요? 레아보다도. 에? 에트라엘 그 라엘을 야곱이 더 사랑함으로
와 요메르 에바트 카쉐나 내가 당신께 7년간 봉사하겠나이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을 봤으면 일찍 연단이 끝났을 텐데 타협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미리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다 이 말은 와의 애합입니다. 계속 접속사 와. 접속사는 와가 있고 예가 있잖아요. 에? 에. 동사 갈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지금 끝나지를 않았어. 불이 붙었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달콤한 그림에 반해가지고 자신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신을 7년 동안 팔아버렸어요. 그 사랑의 대가로. 갈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사랑은 갈령이야 되지. 야 좀 사랑 좀 해줘 이렇게 꼭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 단순 능동형을 갈령이라고 그래요. 에? 원형은 아하부.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신이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강한 감정으로 애착을 가지다. 고전 히브리어 뜻은 그거예요. 에? 신이신 하나님이 애착을 강하게 갖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는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하다. 그래서 아름다움, 기쁨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에? 명사로서는 연애, 연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기꾼이 지금 사랑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사랑을 시작합니다. 이 라헬은 그 당시에 43세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좀 사랑에 빠진 거죠. 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사명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열두 지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트라헬. 에트라헬.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에? 에트란 말은 대격 직접 목적어인데 우투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이래 되는데 불변화사입니다. 표적을 보고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표적을 보고 어떤 표적을 봤어요? 예쁜 표적을 보고 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와 요미리 에바드카 쉐바 그래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안 해도 지금 봉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라헬이 돼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예수님이지만 물론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이것만큼 사랑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안 잊어버립니다. 조금 보면 상처가 우리가 뼛속 깊이 배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가 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와이요무리 에이바드카 쉐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쉐바 7년 동안을 그냥 봉사하다 합니다. 직역은 봉사하다. 의역은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섬기는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섬깁니까? 세안교회를 섬긴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럼 저는 세안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동사 가령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남성 2인칭 단수 에? 내가 당신에게 7년 동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갈령이니까 스스로 오는 것이고 미완료형이니까 지금 고백이 안 끝난 것입니다. 에? 원형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는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말에서 이래 돼서 경작되다, 봉사하다, 니팔령으로는. 이렇게 되면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다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봉사하면. 되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형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하다지요. 예. 그래서 경작되다 봉사되다 시필령으로 노동을 시키며 일을 강요하다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에.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팔령으로서는 봉사하게 되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호팔령은 사역수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이게 사역수동형이에요. 예? 부활절 예배를.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면 처리하다. 민수기 4장 20절. 이제 섬기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걸 섬긴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쉬운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드리다. 이사야 19장 21절. 그 다음에 종을 삼다. 출애굽기 25장 46절. 부리다. 출애굽기 25장 39절. 수고하다. 민수기 4장 37절. 그래서 종으로 번역됩니다. 사무엘상 4장 29절. 노예로 번역됩니다. 왕상 9장 2절. 그러니까 지금 고백하면서 애삼촌에 뭘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종과 노예로 처리하는 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열 번 품삯을 속여도 다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감당했습니까? 달콤한 그리움에 반해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안 사랑하면 사명이 흐려지고 사역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물 드리는 것이 걱정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몰래 놓고 채워놓고 갑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해줘서 이번 주 편한 줄 알아.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금 영이 들어가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뭐라고도 몰라요.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또 될지를 몰라요. 이 시간에 다 채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에? 채우지를 않으면 내가 엉뚱한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 가면 회사가 라헬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러면 사장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보고를 안 해도 일반 은혜로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줬습니다. 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 오늘 교회 방송 뉴스도 들었죠?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하면 마틴 피스토 리우스라는 이 분이, 그죠?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화분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화분처럼 여길 때 참 많습니다.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정이 있어요. 그래요. 왜? 화분은 못 오거든요. 왜요? 신앙이 안 살았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면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쉐바 샤님 베다헬. 나해를 위하여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나이다. 에? 7년 합니다. 쉐바 샤님. 그죠? 이 쉐바란 말은 7이라 소리입니다. 형용사 수사 기수 남성입니다. 언녀는 쉐바입니다. 어머녀는 샤바입니다. 자신을 맹세로 묶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면 자신을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묶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묵지를 안다가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서원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요? 묶어놨는데, 묶어놓고 가야만 되는데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뭘로 묶었어요? 맹세로 지금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7년이에요. 네. 자신을 맹세로 묶어놓는 거예요. 시필 영어는 맹세하다. 맹세로 묶고 서원하다. 맹역하다. 이런 것입니다. 맹세로.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수님한테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맹세를 해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샤님 베라엘 바테카 하테 탄타. 당신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나이다. 라엘은 불불리 전치사 리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불불리 전치사 빼를 왜 썼어요? 이제는 내가 라엘을 위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원령은 라엘입니다. 명사 여성에서 이래서 여행하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이래 됐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암양 어린 양으로 번역됐습니다. 에? 라엘이란 말은 여행하다. 그래서 라엘이 그렇게 양치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닌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요. 오늘 또 달콤한 그리움에 반해 자신을 잊어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라헬은 야곱은 라헬을 보고 달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쉽게 받죠. 그렇지 않으면 연단을 쉽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달콤한 그림에 반해서 라헬한테 반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반해서 죽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의 달콤함에 반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신앙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부활절인데 모든 안 되는 흑암의 권세들이 이 시간에 다 소멸되어져서 기쁜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